만나면 좋은 친구 MBC. 최근 개봉한 영화 복지식당은 사고로 장애인이 된 청년이 홀로 서는 분투기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제주 출신 정재익 감독의 자전적 이야기이기도 한 이 영화는 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으로 살아가는 것의 고단함을 날것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일은 제42회 장애인의 날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문턱을 넘어서려는 그들의 목소리에 조금 더 귀 기울여 볼 수 있는 하루 되셨으면 합니다. 네, 오늘 첫 소식은 여수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로 요즘 캠핑이 그야말로 대세잖아요. 그중에서도 차에서 하는 캠핑, 차박 즐기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차박을 200% 즐길 수 있는 차박의 모든 것, 지금 바로 함께합니다. 캠핑 인구 700만 시대, 코로나19로 언택트 라이프가 각광을 받으면서 캠핑이 더욱더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여러 사람이 밀집해 있는 곳은 위험해서 걱정된다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더욱더 프라이빗하게, 더욱더 안전하게 개인 단위로 즐길 수 있는 작은 차에서의 특별한 하루, 지금 바로 떠나보실래요? 푸르른 바다가 반기는 이곳은 최근 캠핑의 성지로 떠오르고 있는 여수 나진 피서지입니다. 텐트들 쫙 쳐 있는 거 보니까 여기 맞네. 아, 몸만 오면은 그냥 즐길 수 있는 거. 이쪽 사장님 계신 것 같은데. 성아 씨 이쪽이에요.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야, 몸만 오면 즐길 수 있는 이곳이 맞네.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자연과 하나 돼서 뭔가 안전하게 즐길 수 있는 곳. 캠핑 오늘은 차박입니다. 아, 그 요즘에 대세라는 차박. 네. 야, 근데 차박 치고는 너무 좀 작은 거 아닙니까? 이 차량이 차박에 적합한 차량으로 변신합니다. 나는 아직까지는 믿음이 안 가는데. 아, 믿어보시죠. 차박하게 되면 저 뒤에 보세요. 저 정도 사이즈는 대야 차박인데, 근데 어쨌든 뭐 된다는 거니까. 아, 그렇죠. 네. 미도는 볼 텐데, 초보자분들이 준비해야 될 기본 조언사항들 몇 가지 있을 것 같은데. 가장 처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바로 이겁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뭘 것 같으세요? 어? 이거 뭐 경복인가? 뭐지? 맞습니다. 이게 일산화탄소 경복이라는 건데, 최근에 이제 차 안에서 주무시거나 이제 캠핑을 할 때 이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이제 좀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는데 이 경보기 하나만 켜놓으면 이제 그런 상황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경보기입니다. 저는 이거를 먼저 딱 기본템으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차박을 하려고 하면 어디 한 곳에 차를 대놓고 이렇게 1박을 하는 게 차박이잖아요. 네네. 아무 데서나 해도 되는 건가요? 야영이 금지되는 장소, 취사가 금지되는 장소, 또 불을 피울 수 없는 장소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먼저 가고 싶은 곳이 그러한 장소인지를 확인을 하시고 이제 차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짐 빼가지고 지금 설치 한번 해보시죠. 네, 빨리 시작하시죠. 차에서 숙식을 해결한다고는 하지만 기본적인 생활을 위해 간단한 세팅이 필요한데요. 보기엔 많아 보이지만 일반 캠핑 용품에 비하면 적다는 사실. 부가적인 요소는 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늘어날 수도 줄어들 수도 있다고 하네요. 야외에서 즐길 수 있는 차박 캠핑 세트는 완성이 됐습니다. 아, 근데 진짜 정말 진심으로 시간이 얼마 안 걸리네요. 기본적인 아이템만을 이용해 15분 만에 나만의 휴식처를 완성했는데요. 두 사람이 힘을 합치니까 금방 끝나는 차박을 위한 준비. 아름다운 여수의 밤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줄 다양한 소품까지 더해지니 차박의 즐거움도 배가 되겠죠. 기본적인 세팅이 끝나면 다음은 차박의 핵심, 평탄화 작업이 한창인데요. 작은 차도 아늑한 보금자리로 대변신. 이제 준비 완료냐고요? 아닙니다. 요즘 트렌드 감성 차박을 위한 인테리어까지. 당장이라도 눕고 싶은 나만의 숙소가 완성됐는데요. 어때요? 정말 완벽하죠? 태민 씨는 많은 사람들이 차박에 쉽게 도전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데요.
차박을 위한 자동차부터 캠핑 소품을 대여하는 사업을 통해 차박의 즐거움을 알리고 있습니다. 캠핑 러버 오태민 씨의 손길로 차박이 준비가 되면 이제 남은 건 여유롭게 차박의 즐거움을 즐기면 되는데요. 아니 그런데 양성화 리포터 어디 갔나 했더니 여기에 있었네요. 어, 어떠세요? 아 진짜 이거 야 나 안 믿었거든요. 너무 편안하네. 아 좋은데 잠들 뻔했어요. 제가 완벽하게 변신한다고 했잖아요. 아 너무 편안합니다. 살짝 허전하지 않으세요? 허전하죠. 뱃속이 허전하지. 아유 준비하신 게 있구나. 네 제가 특별한 선물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메뉴는 바로 바비큐인데요. 노릇노릇하게 구워지는 토마호크. 아름다운 이 밤이 더욱더 행복해지는 이유 아니겠어요? 아유 참 부럽네요 진짜. 최고의 선물인데요. 지금 이제 밤이 와가지고 여수의 밤바다가 앞쪽이 쫙 펼쳐져 있으면서 뒤에는 또 나의 보금자리가 마련된 모습이 이게 차박의 매력인 것 같네요. 네 이게 바로 차박의 매력입니다. 와, 근데 사장님께서는 캠핑하신 지 얼마나 됐어요? 저는 캠핑한 지 한 3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와, 어떻게 처음 시작하시는 거예요? 제가 고등학교를 처음 졸업하고 네. 대학에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네. 코로나가 터져버린 거예요. 아... 그래서 순천에서 뭔가 재밌게 놀 수 있을까? 네. 또 여수에서 뭔가 재밌게 놀 수 있을까? 네. 고민을 하다가 네. 우리가 또 자연환경이 아름다운 도시들이잖아요. 그렇죠. 그 자연 속에서 나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캠핑을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네. 해서 시작하게 된 게 캠핑입니다. 캠핑을 하면서 가장 큰 매력? 아무래도 고요함, 여유로움, 또 나 혼자 생각할 수 있는 시간 네. 그런 것들이고 네. 또 가장 매력적인 건 어디를 가도 내가 잘 수 있다는 거. 아, 나의 보금자리가 어떤 곳이든 가능하다. 네, 그렇죠. 어, 캠핑하면서 좀 기억에 남는 순간 뭐 이런 거 혹시 있나요? 오늘 이 순간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하고 싶지만 아 정말 식상할 뻔했어요. 화장실 상할 뻔했죠. 하고 싶지만 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네. 지난 겨울에 네. 제가 동계 캠핑을 너무 만만하게 보고 이제 핫팩 하나와 침낭 하나를 가지고 정말 용감해 가셨네요. 눈이 내리는 날 갔는데 네. 그 다음날 입이 돌아갈 뻔한 구하라서 올 뻔했네요. 네. 근데 가장 큰 매력은 네. 어느 상황이든지 캠핑은 네. 나만의 추억이 된다는 거. 맞아요.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화창하면 화창한 대로 네. 네. 차박의 매력, 먹는 재미도 빼놓을 수 없겠죠. 본격적으로 고기 삼매경에 빠진 두 사람, 미소가 절로 지어지는 맛입니다. 좋은 풍경과 함께하는 식사, 나와서 먹으니까 맛도 두 배입니다. 같은 고기여도 야 밖에서 이렇게 차박을 하면서 먹으니까 더 맛있네. 맞아요. 너무 맛있네. 차박하면서 뭐 혹시라도 그 외에도 힘들었던 경험들이 혹시 있나요? 차박을 하는 게 여기 최근에 큰 유행이 됐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나만의 장소를 찾기 위해서 이제 차박을 즐기시는 분들이 많은 데로 가세요. 네. 근데 이제 점점 지금 추세가 네. 여기서는 차박을 하지 마세요. 여기서는 캠핑을 하지 마세요. 이런 것들이 붙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문제가 우리가 나만의 시간을 위해 즐기러 갔는데 네. 이제 뒤처리들 이제 뭐 쓰레기라든지 아니면 그 부가적인 것들이라든지 이런 네. 것들을 조금 신경을 조금 못 쓰다 보니까 이제 너무나 좋은 장소들이 하나둘씩 사라져가고 있는 걸 볼 때마다 안타깝다.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이 밤의 마지막을 장식할 오태민표 차박 전용 음료가 준비됐는데요. 오, 진짜 그 야외에 나가서 따뜻한 차 한잔 마시면 마음속에 있는 응어리 진 부분까지 이렇게 싹 내려가는 거 있잖아요. 아, 너무 감성적인 그런 느낌이에요. 최근에 스트레스 많이 받았거든요. 차 한 잔으로 내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네요. 지금 비법 조합이 어떤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차박은 평소에 하지 않았던 것도 할 수 있게 만드는 마음이 여유가 있으니까 다 받아들이게 돼. 아, 평소에 커피를 마시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차박을 하니까 이렇게 맛있네. 마음에 여유가 생긴다. 다시 한번 짠.
줄인 줄 알았는데 이제. 죄송해요. 나도 모르게 그만. 봄이 만개했음을 알리는 벚꽃잔치. 온 세상이 꽃잎으로 물들어갑니다. 요럴 땐 요 노래를 흥얼거리게 되죠. 봄바람 휘날리며 흩날리는 벚꽃잎이 여러분 드디어 찾아왔습니다. 이 벚꽃의 계절이 돌아왔어요. 워낙 또 금세 왔다가 또 금세 사라지는 게 바로 벚꽃이다 보니까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벚꽃 여행 제대로 즐겨보실까요? 찬란한 봄을 이끌고 온 벚꽃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히 구석구석 벚꽃 명소들이 가득한 경주에는 아주 특별한 벚꽃 축제가 열렸다고 하는데요. 아름다운 경주 벚꽃 세상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따스한 봄의 쌀 따라 기분 좋은 봄바람 따라 꽃대궐을 이룬 벚꽃들이 어서 오라 손짓하는 이곳 경주로 달려왔습니다. 대한민국의 벚꽃 명소로 또 경주를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또 경주 벚꽃이 굉장히 예쁜 편인데 네. 또 매해마다 축제도 열렸었다가 또 네. 최근에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축제를 열지 못해서 좀 아쉬운 마음이 있었지만 또 올해는 열린다고 해서 좀 반가운 마음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2022 경주 벚꽃축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까요? 작년, 재작년에 코로나19 때문에 개최를 못했죠. 근데 올해는 그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시민들이 벚꽃을 좀 즐기도록 해보자 그런 취지로 비대면 축제를 준비를 하게 됐습니다. 시민들의 추천으로 8곳을 새로운 벚꽃 명당을 선정을 했습니다. 아는 사람들만 아는 경주의 비밀의 화원이라고나 할까요? 꼭꼭 숨어있는 벚꽃 명당 8곳을 대공개했는데요. 경주 시민들의 추천이라고 하니까 더욱 관심과 믿음이 가네요. 2022 경주 벚꽃축제의 또 특별한 점은 비대면 형식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 축제의 가이드가 되어줄 벚꽃 명당 가이드북까지 마련이 되어 있다는 점이에요. 이거 쭉 보니까 어디에 가면 예쁜 벚꽃을 볼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있더라고요. 이 가이드북을 제작하는 데 참여하신 두 분과 함께 오늘 여행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경주의 8곳 숨은 벚꽃 명당들 중에 첫 번째로 찾아온 곳은 바로 경주 서출지입니다. 고즈넉한 매력을 가진 서출지가 화려한 벚꽃의 명당이라고 하니 왠지 좀 어색하죠? 경주 벚꽃 명당 8곳에 포함이 되어 있는 이곳 서출지에 왔어요. 뭐 서출지 아름다운 건 제가 알고는 있었긴 했는데 네. 저는 오늘 벚꽃을 보러 온 거잖아요. 맞습니다. 벚꽃이 안 보여요. 어떻게 된 거예요? 서출지 안쪽에는 지금 벚꽃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저희 서출지 입구 앞쪽에 보시면 도로변이 있거든요. 이 도로변으로 쭉 가다 보면은 다양한 벚꽃 많은 벚꽃 나무들이 있습니다. 통일전의 입구까지 많은 벚꽃 나무들이 있으니까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제가 고개를 돌렸어야 했는데 네. 저쪽 보니까 쫙 네. 하고 또 벚꽃필이 예쁘게 피어서 맞습니다. 있네요. 너무 예쁘네요. 네, 벚꽃이 정말 많아서 자신만의 벚꽃, 자신만의 나무를 찾을 수 있는 좋은 명당입니다. 그리고 서출지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요. 다양한 나무들과 그리고 다양한 색깔의 꽃들이 여러분들을 맞이해 줄 거예요. 경주의 다양한 색깔을 느끼고 싶다면 이곳 서출지로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철 아름다운 서출지지만 봄에는 그 매력이 배가 됩니다. 서출지로 들어가는 길목에 늘어선 벚꽃 가로수들. 유난히 볕이 잘 드는 곳이라 꽃송이가 크고 탐스러운 게 특징. 서출지의 봄 속으로 천천히 산책하기 딱 좋은 길입니다.
그동안 서출지 아름다운 건 알고 있었는데 이곳에 있는 벚꽃길까지 걸으니까 이 두 가지의 매력을 같이 느낄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무엇보다 항상 이렇게 꽃 구경 가다 보면 꽃 반 사람 반 너무 붐벼가지고 좀 싫은 점이 있었는데 여기는 나만의 벚꽃길을 즐길 수 있어서 한가로운 그런 벚꽃길 여행이었습니다. 여기 지금 보니까 인증샷 이벤트까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저도 사진 많이 찍었거든요. 얼른 한번 참여해보고 또 다음 장소로 이동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을 두고 사진기 셔터를 안 누를 수가 없겠죠. 어떤 각도, 어떤 포즈로 찍든 인생 사진이 마구마구 쏟아집니다. 두 번째로 만나볼 경주의 숨은 벚꽃 명당은 신라 왕경숲인데요. 서출지의 벚꽃길과는 전혀 다른 매력을 가진 곳이라고 합니다. 신라 왕경숲의 벚꽃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번에는 신라 왕경숲에 와봤습니다. 사실 저는 여기를 봄원 관광단지 가는 길에 뭐 길목 정도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내려서 와본 건 처음이었거든요. 보니까 피크닉하기에도 굉장히 넓은 들판도 있고 또 굉장히 평화로운 분위기를 띠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또 벚꽃 명소로도 지정이 되어 있다면서요? 말씀해 주셨다시피 피크닉을 즐길 수 있는 들판이 정말로 큰데요. 반려동물과도 아이들과도 같이 올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벚꽃나무들이 진짜 많아요. 다양한 벚꽃나무들도 있고 그리고 벚꽃나무 숲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의 명당도 존재하니까요. 그것도 많이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길 건너편에 황룡사 마루길이라고 동궁과 월지 그리고 황룡사 역사문화관 사이에 길이 하나 있어요. 그곳 길이 1km 정도가 되는데 벚꽃나무로 다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자전거 타기 좋고 산책하기도 좋고 드라이브 코스도 좋으니까 그것도 같이 함께 방문해 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경주 보문 관광단지로 가는 길에 한 번쯤 지나쳤을 신라 왕경숲. 그 속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멋진 벚꽃 세상이 펼쳐집니다. 가족이나 친구들과 봄 소풍 즐길 곳을 찾고 있다면 신라 왕경숲을 강력 추천합니다. 경주의 숨은 벚꽃 명당을 찾아서 떠난 여행. 오늘의 마지막 여행지는 외동 영지공원입니다. 경주 외곽에 자리한 이곳에선 또 어떤 벚꽃의 매력을 만나게 될까요? 와, 여기는 오자마자 감탄이 절로 나와요. 지금 보니까 벚꽃도 굉장히 예쁘고 또 이 뒤로 못도 굉장히 예뻐서 굉장히 묘한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여기가 벚꽃의 숨은 명소라는 거잖아요. 네. 어떤 매력이 또 있을까요? 우선은 여기 벚꽃 산책길을 따라 걸으시다 보시면 이제 벚꽃으로 만들어진 벚꽃 터널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한적하게 산책을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네, 생각보다 굉장히 예쁜데 사람이 별로 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좀 한적한 분위기인 것 같은데요. 여기는 지역 주민들한테만 알려진 정말 숨은 명소이고요. 최근에 영지공원이 조성이 되어서 점점 알려지고 있는 그런 장소입니다. 요즘 좀 유명해지려고 한다 하더라도 또 아직까지는 좀 사람들이 덜 붐벼서 좀 조용하게 되게 나만의 벚꽃 축제를 즐기고 싶은 사람들이라면 이곳에서 한적하게 즐겨볼 수가 있겠네요. 벚꽃놀이 갔다가 인파에 지쳤던 경험들 있으시죠? 이곳에선 그런 걱정은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이토록 멋진 벚꽃길을 이렇게 여유롭게 만끽할 수 있는 호사. 경주 외동 영지공원이라서 가능한 봄날의 즐거움이겠죠? 다녀왔던 서출지에도 연못이 있긴 했는데 여기는 연못길 바로 옆에 이렇게 벚꽃이 피어 있어서 이 벚꽃 터널을 따라 쭉 걷는 그 산책하는 기분도 너무 좋았고요. 무엇보다도 경주 시내와 좀 떨어져 있는 곳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붐비는 벚꽃이 아니라 뭔가 나만의 한적한 벚꽃을 좀 즐겨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께는 제가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립니다. 비대면으로 열리는 2022 경주 벚꽃축제. 하지만 대면 축제 못지않은 즐거움과 특별함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지구의 환경을 생각하는 벚꽃 플로깅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지금 벚꽃을 즐기다 말고 막 쓰레기를 줍는 분들이 계세요. 지금 뭐 하고 계시는 걸까요? 플로깅을 하고 있습니다. 플로깅? 좀 생소한 감이 있는데 플로깅이 뭔가요? 스웨덴 말인데요. 줍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거기다 조깅이 이제 결합이 되어서 쓰레기를 주우면서 달린다 그런 뜻입니다. 사실 이제
이런 벚꽃 축제 같은 행사가 있으면은 쓰레기 때문에 현지인들은 좀 불편한 점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환경을 생각하면서 벚꽃을 즐기면서 쓰레기도 한번 치워보자, 그런 환경 축제로 저희들이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벚꽃이 주는 즐거움을 그저 누리기만 하는 축제는 이제 그만. 마치 자연이 주는 봄 선물에 보답하듯이 우리도 더 건강한 지구, 더 깨끗한 환경을 위해 작은 노력을 시작해보자고요. 벚꽃도 즐기고 쓰레기도 줍고 더 아름다운 벚꽃축제를 만들어요! 3년 만에 돌아온 경주 벚꽃축제. 비록 비대면으로 열리지만 축제의 내용은 더 풍성해지고 더 건강해졌습니다. 여러분도 경주의 벚꽃잔치를 함께 즐겨보세요. 네, 이번엔 춘천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강원도 화천에서는 함께 노래하며 마치 해와 달처럼 살아가는 부부가 있다고 하는데요. 부부가 들려주는 아름다운 삶의 하모니, 화면으로 함께 하시죠. 그윽한 향기와 맛으로 언젠가부터 일상이자 습관이 된 커피. 개성과 감성 가득한 수많은 카페들 속에서 자신만의 맛과 향으로 커피를 내어주는 부부가 있습니다. 커피와 사랑에 빠진 두 부부를 만나봅니다. 춘천의 낭만과 아름다움을 간직한 소양강. 그런 소양강의 풍경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카페가 있는데요. 멋진 뷰와 아기자기하게 꾸며놓은 실내가 포근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이버 네. 팀 중이에요. 손 잡고 할까요? 아니. 부끄러워. 아니, 뭔데 안 하지? 커피콩 볶듯이 티격태격 알콩달콩한 부부. 이곳에서 카페를 연 지 12년째라고 하는데요. 오랜 세월 단골들에게 사랑받는 커피 맛, 그 비결이 궁금합니다. 여기서는 12가지 원두를 나라별로 선 로스팅을 먼저 합니다. 예, 먼저 로스팅을 한 다음에 그리고 후 블렌딩을 시작해요. 네.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나라별로 다 생두가 갖고 있는 특징들이 다 틀려요. 한꺼번에 블렌딩을 해서 바로 로스팅을 하게 되면 그 다양한 맛들을 끌어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원하는 맛과 향들을 다 찾아내기 위한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커피만 생각하는 사장님의 진심이 그 비결이겠죠? 커피와 어울리는 디저트가 빠지면 섭섭하죠. 아내가 커피를 볶는 동안 디저트를 만드는 남편. 그런데 두 분 혹시 싸우셨어요? 아, 대화가요? 일할 때는 각자 영역이 있어가지고요. 거의 대화가 없습니다. 아버님한테는 잘하세요. 네, 잘해요. 완벽한 부인이죠. 괜찮습니다. 예. 피곤하니까 그죠? 피곤한 것도 있고 그러니 뭐 그래도 뭐 좀 인터뷰인데 좀 잘해주시면 뭐 뭐라고 이야기하면 되는지 모르겠네. 이 팔은 이렇게 하지 말라고. 이 팔은 이렇게 하지 말라고. 내 생활이 행복하기 때문에 특별히 이야기하라고 하시니까 이게 뭐 이야기하면 되지? 이럴 때야말로 커피 한 잔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요? 아내가 갓 볶아낸 원두로 내린 커피 한 잔. 그리고 남편이 구워낸 바삭바삭 달콤달콤한 디저트들. 직접 만든 과자와 빵 종류들은 커피만큼이나 인기라고 하는데요. 저절로 달콤한 분위기가 완성됩니다. 어때요? 맛있네요. 괜찮아? 오늘도 드시고 힘내서 일하세요.
쌉싸름한 맛 뒤에 찾아오는 고소함과 상큼함처럼 커피를 닮은 부부입니다. 이곳을 찾는 단골분들과 함께 커피 한기에 더 인생이 깊어가고 짙어가고 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같이 공유하면서 같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게 영원한 희망이고 꿈이죠. 자, 파이팅! 네, 파이팅! 초양강댐 가는 길, 수많은 닭갈비집 사이에서 눈에 띄는 카페가 있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커피 한 잔에도 개성이 가득한 이상진, 이계수 부부. 카페에 일단 왔으니 커피 맛부터 봐야 할 것 같은데 두 분 뭐 하세요? 이상한 통에다 원두를 담는 부부. 설마 이게 혹시 로스팅 기계인가요? 자본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풍토를 자작해서 이렇게 만들게. 처음에는 이제 작게 만들었다가 이제 제대로 크게 만든 거죠. 1000빵 이상 넘어가니까 요거는 한 15만 원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15만 원 정도 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우리 역사의 네. 역사 10년 넘게 쓰고 있으니까. 로스팅을 시작한 사장님. 돌리고 돌리고 또 돌리고. 팔 아프시겠다. 안 힘드세요 아버님? 뭐 아직까지는 괜찮아요. 아, 이거 아버님만 돌리시는 거예요? 저요? 저는 살림이 약해요. 얘도 주인을 알아봐서. 10년도 넘게 돌리고 또 돌리다 보니 따로 팔 운동은 안 해도 되겠는데요. 뽀얀 연기와 함께 로스팅이 다 끝났나 봅니다. 향도 너무, 저는 이 소리가 참 좋아요. 파도 소리, 자갈 소리 같이 콩 뽑을 때 그 소리가 굉장히 좋아요. 아버님의 팔은 걱정 안 되세요? 걱정 안 돼요. 걱정이 안 되신데. 네. 걱정 안 해요? 어쩔 수 없지 뭐. 남편의 팔 건강과 바꾼 커피. 이 카페에는 특이한 게 또 하나 있다는데요. 메뉴부터 좀 볼까요? 이거 커피 메뉴 맞아요? 보통 커피 용어들이 다 이태리어거든요.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말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이제 우리말로 이제 만들어 보게 됐죠. 이게 에스프레소가 독한 놈. 거기다 이제 물 타면 싱거운 놈 되는 거고요. 거품을 곱게 해서 많이 부드럽게 하면 이제 부드러운 놈, 카푸치노가 되는 겁니다. 한결 이해하기 쉬운데요. 나름대로 체계적인 이유가 있는 커피 이름들. 이번에는 좀 더 특별한 놈을 만나볼까요? 이름하여 독도 아인슈페너. 독도 아인슈페너라고 했는데 저건 뭐예요? 예, 커피 위에 제가 독도를 그려드립니다. 독도를 그려드립니다. 커피에 독도 그림을요? 아메리카노 위에 하얀 휘핑크림을 듬뿍 올린 다음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 사장님. 어? 어, 정말 독도가 완성됐어요. 직접 개발한 감자로 만든 감주까지. 개성 가득한 부부처럼 이색 메뉴가 눈에 띕니다. 마스크 벗고 잠시. 아, 향 좋다. 경상남도 남해에서 처음 카페를 열었다가 다시 춘천에서 터를 잡은 지 5년째인 이상진, 이계수 부부. 오시는 손님들마다 좀 편하게 한 잔을 마시고 가셔도 커피가 진짜 맛있는 커피구나, 진심이 담긴 커피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도록. 나가시면서 예. 커피 맛있었어요 하면 예, 그걸 하시는 저희는 말씀이 제일 기쁘죠. 그 힘이 되고 항상. 예. 예. 자신만의 맛과 향으로 커피 한 잔 한 잔에 진심을 담은 부부. 오랜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는 커피 맛처럼 알콩달콩 예쁜 사랑도 영원하시길 바랄게요. 마음
오랫동안 제가 직장 생활도 하고 이렇게 대구를 찾아오시는 분들과 많은 교류를 하다 보니까 대구를 대표할 만한 기념품이 없다. 아, 그러면서 제가 직접 만들어 봐야 되겠다. 2020년 초에 대구 지역에 코로나가 집단으로 발병했을 때 그 힘든 시기를 대구 시민들이 서로 돕고 나누고 또 함께하면서 이겨냈던 시민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겨내는 그런 정신들을 담고 또 서로서로 응원하는 의미에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대구에서 오래 활동하는 밴드다 보니까 공모전 같은 것들을 좀 눈여겨봐놨다가 지원을 받으려고 애쓰거든요. 근데 사실 한 번도 된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절대 나는 이 공모전에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마감 한 달 좀 전에 이 친구가 그 공모가 또 나왔으니까 또 하자는 거예요. 계기가 닿아서 급하게 만들었더니 더 퀄리티가 잘 나와가지고 네, 상을 받게 됐습니다. 기억나 우리 처음 만났던 앞산 전망대에서 대구의 모든 빛이 반짝 기던 그 바다에서 우리가 대구에 살고 있고 너무 익숙하고 당연한 공간인데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고 나면 꼭 그 공간이 특별해지잖아요. 부산이나 서울보다 내 옆에 있는 이 동네가 그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더 갑자기 특별해지는 약간 그런 순간들을 좀 노래하고 싶었어요. 저희는 대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감성 어쿠스틱 밴드 가을정이라고 합니다. 감성은 완전히 굿이었고요. 그다음에 노래 가사에 대구라는 그런 명칭들이 많이 나와서 너무너무 기분도 좋았고 상큼했고 발랄했어요. 대구 명소를 노래에 표현하는 거 대구의 좀 아름다운 뭐 느낌을 표현해 주시면 좀 전국적으로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제 그 빛났던 시절 황금기를 제가 대구에서 음악하면서 다 보냈던 것 같아요. 저에게 대구란 청춘이다. 대구에서 일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음악적으로 많이 배움도 있었고 그다음에 제가 활동하면서 거기서 즐거움도 찾았고 버스킹을 나가보면 되게 추운데도 앉아서 끝까지 들어주시고 음악적인 문화성? 뭐 이런 감수성? 이런 거에 좀 높은 관객분들이 많은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 3월 발생한 동해안 산불을 기억하십니까? 단 열흘 만에 축구장 2,800개 면적을 집어삼킨 역대 최악의 산불로 기록됐죠. 그리고 여전히 불안한 봄. 산불 위험은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조심! 안 된다! 불법 없어! 안 된다! 시사! 안 된다! 산불이 발생하면 생태계 회복에는 약 100년이 걸린다는 사실. 탄소 중립 시대, 어느 때보다 소중한 산림자원을 지키는 첫걸음은 산불 대응입니다. 1년 중 산불 발생 위험이 가장 높은 계절 봄. 산불 대응 현장을 기정사실에서 확인해봅니다. 가장 먼저 찾은 곳은 남부 지방산림청. 신고합니다. 1일 그 뽀글이 대원은 오늘 하루 1일 대원이 되어서 산불 감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신고합니다. 산불 신고 번호는? 산불 신고 번호는 불은 119? 네, 119도 있지만 가까운 산림관서로 해주셔도 됩니다. 산불 신고망이 다양하게 열려있다는 사실부터 확인 완료. 그렇다면 뽀글이 최기정 대원의 첫 번째 임무는? 산불 상황실을 사수하라. 와, 모니터가 상당히 많은데 만약 산불이 발생하면 어떻게 알게 되고 어떻게 대처하게 되나요? 산불 신고를 119로 해주시는데요. 119로 해주시면 우리 모니터에 119 표시가 뜹니다. 동시에 사이렌이 울려서 근무자가 신고가 들어왔다는 걸 알게 되고요. 이곳에 지금 산불 신고가 접수됐는데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산불 재난 특수진화대, 그리고 진압차, 지휘차, 가용 가능한 모든 인력들 투입해서 지금 즉시 현장으로 출동하시기 바랍니다. 산불 진화 현장 진화 완료됐습니다. 네, 진화 완료 확인했습니다. 이 상황실의 역할, 특히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만큼 더 신경 쓰고 노력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일 중요한 것이 우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겁니다. 산불 발생 위치로부터 주변에 민가가 있는지, 문화재 같은 중요한 시설이 있는지 파악을 하고요. 특히 우리 특수진화대를 신속하게 출동시켜서 초기에 산불을 끄는 것이 우선순위라고 하겠습니다. 산림자원만 해도 약 133만 8천 헥타르로 전국에서 2위를 차지하는 경북지역. 산림의 범위가 넓고 높은 산이 많기 때문에 산불 확산의 위험도 클 수밖에 없죠. 그러므로 산불 상황실은 24시간 열일 중. 산불 신고 접수부터 진화 인력 파견. 여기에 수시로 풍속 체크까지 빈틈없이 감시한다는 건 기정 사실. 뽀글 대원의 두 번째 임무. 이번엔 신속 대응팀에 합류하세요. 어디선가 연기만 올라와도 바로 출동입니다. 우리가 바로 산불재난특수진화대입니다. 산불 위험 지역 근처에서 대기하다가 가장 먼저 출동해 골든타임을 잡는 특수진화대. 이번 동해안 산불 현장에서 화마를 뚫고 달렸던 주역들이죠. 불이 난 이 산으로 이 펌프를 짊어매고 올라가나요? 네, 맞습니다. 제가 한번 짊어매도 될까요? 많이 무겁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무거운 건지 제가 있는 사실 그대로 시청자분들에게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정사실만. 초보대원 최기정, 힘겹다 힘겨워. 펌프의 호스까지 무게만 60kg. 저 자신만만했는데 정말 너무 무겁습니다. 이런 장비를 짊어매고 불이 난 화마 속으로 뛰어든다는 거잖아요. 그런 현장으로 가실 때는 어떤 마음이실까 갑자기 막 생각이 듭니다. 이번 울진 산불 같은 경우에 이제 금강송 소나무 군락지처럼 문화재로 지정된 곳이 있어서 신경이 많이 쓰였거든요. 모든 제가 현장에 출동을 할 때는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한다는 그 일념 하나로 제가 최선을 다해 진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입로가 없는 길도 만들어서 가야 하는 게 특수진화대의 임무 때문에 임도를 확보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이렇게 되면 특수진화대는 산불 현장에 더 빠르게 진입할 수 있고 인도 자체가 방어선 역할을 한다는 사실. 야, 이렇게 산불을 이게 진화하기 위해서 가는 현장 참 고충도 많으실 것 같아요. 작년 동기간보다 산불 건수가 2배 이상 많고요. 그리고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발생하다 보니까 안 그래도 저희가 관할 지역이 넓거든요. 그래서 출동하는 데 대해서 피로감이 많이 쌓이고 있습니다. 산불재난특수진화대가 전국에 435명 정도 있는데 전부 다 산림청 소속 직원들이거든요. 지자체에도 이게 이제 충원이 돼가지고 확대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산불 초기 대응의 핵심, 특수진화대 인력은 늘 부족한 현실. 충분한 인력 확보도 기대해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파마를 뚫고 가는 산불재난 특수진화대. 산림을 지키는 이들이 있기에 우리의 산림이 안전하다는 건 기정 사실. 지켜야 할 곳은 넓고 대응 인력은 부족하지만 현장으로 달려갈 땐 1초의 망설임도 없다는 대원들. 이들이 있는 한 산불진화 골든타임은 이상무. 자, 산불진화에서 큰 역할하는 또 한 곳, 항공관리소를 찾았습니다. 산불, 산에 불이 나면 헬리콥터가 물을 쫙 하면 불이 그냥 휙 꺼지는 바로 그 산불 헬기 맞죠? 카무플하는 헬기로서 산림청 산불진화의 주력을 담당하고 있는 헬기가 되겠습니다. 오, 산불진화의 주력을 담당하는 이 헬리콥터. 이 산불진화 헬리콥터의 정확한 역할. 어떻게 되나요? 예, 우리나라는 국토의 70% 이상이 산림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산불 진화 헬기의 주 목표는 산악을 따라서 확산하는 산불의 주부를 진화하는 데 주 목적이 있겠습니다. 바람에 저항할 수 있으면서도 저공 비행이 가능한 대형 헬기가 산불 진화에 적합하다는 사실. 50시간 비행 후엔 반드시 며칠의 점검을 거쳐서 출동할 때 안전을 확보하고 있다고요. 불을 끄려면 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당연하죠. 헬리콥터 이렇게 큰데 물탱크는 어디 있는 거예요? 어디 붙어 있어요? 물탱크는 헬기 하단부부터 중단부까지 내부에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기정 씨, 혹시 물이 얼마나 담기는 줄 알고 계십니까? 헬기가 크니까 물이 한 500m? 3000m가 적재가 됩니다. 현재 산림항공본부가 보유한 헬기는 총 47대. 그중 초대형 헬기는 약 8,000리터의 물을 담을 수 있다는 사실. 어마어마하죠? 야, 이렇게 산불진화 헬리콥터 조종석에 앉아 있으니까요. 어떤 불이라도 다 끌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도 생깁니다. 운행할 때 좀 어려운 상황들, 그런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철탑, 그다음에 고압선, 통신탑 등이 비행 안전 제어 요소가 되겠고 강풍 또한 헬기 운항에 안전 제어 요소가 되겠습니다. 야간 진화 또한 쉽지 않겠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최근엔 드론을 이용해 감시와 정찰을 할 수 있도록 항공 대응 시스템을 강화했답니다. 나비처럼 날아서 불길을 제압한다. 안동 산림항공관리소가 있는 한 헬기 진화도 끄떡없다는 건 기정 사실. 그렇다면 여기서 잠깐 산불 예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산불 통계에 의하면 대부분의 산불은 사람의 부주의로 발생한다는 점, 입산 통제 지역을 준수해 주세요. 농산촌에선 논밭두렁 태웅이나 각종 농산 폐기물 소각 금지. 그럼 불 났을 때는 어떻게? 작은 산불은 외투로 두드리거나 덮어서 진화합니다. 만약 진화가 어려워 대피해야 할 때는 산불 진행 경로 반대 방향으로 신속히 벗어나야 합니다. 대피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는 낙엽이 적은 곳을 골라 땅을 긁어낸 후 불길이 지나갈 때까지 엎드려 있는 게 좋습니다. 산림실화죄 3년 이하의 징역,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2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잘 들으셨죠? 또한 이제는 신고도 스마트 시대. 자주 산행을 하는 분들이라면 스마트 산림제 앱을 설치해 편리하고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 두자고요. 한 번 훼손하면 회복되기 어려운 산림 자원. 산림 당국의 대비도 중요하지만 우리도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출동은 신속하게, 진화는 철저하게, 잔악계다 불조심
거짓물도 다시 보자. 산림 지킴이들과 우리의 노력이 있는 한 우리 산림이 안전하다는 건 기정사실. 그래요. 이 산불 조심 정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죠. 전국적으로 산불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주 작은 불씨라고 하더라도 조심 또 조심 하셔야겠습니다. 내일은 42회 장애인의 날 특집 관계로 저희는 하루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